기상청이 2016년도 기상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원 이하경입니다. 2016년의 첫 달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신년을 맞아 안부를 전하면서 붉은 원숭이의 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을 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음양오행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는 10가지의 천간과 땅의 기운을 의미하는 12가지 요소 지지를 조합해서 이를 육식갑자라고 부릅니다. 병은 붉은색을, 신은 원숭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재주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의 기운을 받아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그럼 1월 셋째 주 날씨온 뉴스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1월 12일 2016년도 기상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기상청의 발전상을 알리고 기상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상인 신년 인사회가 1월 12일 기상청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직 기상인과 기상학회, 기상사업자 등이 참석했으며 2016년 기상정책을 공유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